수육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8월 여름도 다 가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통 기운이 없어가지고 통 수육 막 몸보신 하려고 통수육 삶았어요. 제가 삶은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삶아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미쳤어. 진짜 부드러워요. 미쳤나봐. 와, 맛있어. 올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와우. 이 맛이 보쌈김치 맛있어요. 제가요 먹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냐면 제가 4년차 먹방이지만 먹으면서 시선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벽을 보고 먹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체 뭐 귀신 들렸냐, 헛것보이냐, 어디 홀렸냐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먹으면서 시선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너무 맛있는 바람에 먹는 소리 많이 들려드릴게요. 제가 근데 벽 보고 먹는 거 벽 보고 먹는 거 좀 이해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중간에 뻑뻑하면 썰어 먹으려고 이거 가위도 준비했는데 썰어 먹을 필요가 전혀 없겠어요. 이것도 이 맛의 김치. 어쩜 좋니? 부추김치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제가 파김치는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파 향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딱 맞는 걸 찾아서 저는 파김치에 그 대가리는 싫어하고 꽁다리 부분 좋아하는데 부추김치가 있는 걸 태어나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부추김치가 있는데 파김치 꽁다리 안 먹는다고 너무 부추기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부드럽냐면요, 그냥 젓가락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통수육이 아니라 그냥 배달 음식, 먼 음식 다 토탈 올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누가 했어? 아니 뭐 국밥 먹는 거 아니고요. 이건 청양고추. 아니 오이고추. 릴스를 보는데 아름답다의 어원이 뭔지 아냐고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아름답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에. 나 자신이라는 뜻이래요. 아름이. 아름답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 나다운 거. 그게 아름답다. 나다운 게 아름답다가 결국엔 나다운 거였어.
어쩜 좋니 여러분. 벌써 2023년도 8월 다 갔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8월 다 가도 좋아. 왜냐면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요즘 밤산책 나가면은 가을, 아이브 가을님 말고 가을 날씨가 산뜻 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촉촉하고 맛있어요. 근데 가을 타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왜냐면 청고마비라 해가지고, 청고마비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은 높고 말도 살찐다 그러잖아요. 말이 왜 살쪘겠어요? 외로우니까는.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하나 남았죠? 여러분 이거 하나 남았어요. 소중하게 먹어야 돼. 여러분 고마워요. 정말 유튜브 먹방 하는 게 정말 기저귀가 따로, 아니 기저귀가 아니라 그 기적이 따로 없다. 맞네. 기적이 따로 없다. 기적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우, 건강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사실 잠시만요. 이거 썸네일 찍어야 됐어요. 이거 정말 예술이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몸보신했다. 너무 맛있었고요. 이제 기록 보충했으니까 남은 8월 그리고 시작하는 9월도 잘할 자신 있어요. 헉, 여러분 배터리가 없대요.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배터리 여러분들 향수 먹는 거 함께 지켜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는 어떤 먹방 할까요? 가리비 먹방을 하고 싶은데요. 아 어떻게 마이크도 배터리가 없다고. 여러분 다음에는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에